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저희가 이상로의 빨간 주식 유튜브 운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된 얘기들 함께 또 나눠보실 텐데, 사실 이제 저희가 로봇 관련된 부분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려왔고, 이상로의 텐텐베거를 통해서도 매일 오후 1시 30분에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를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또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시는 덕분에 또 저희가 이제 7만 명의 구독자를 달성을 했는데, 뭐, 최근에도 이제 꾸준한 업데이트를 하면서 2차전지나 반도체, 자동차, 뭐, 주도주들에 대한 움직임 미리 선점하는 매매를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중요한 내용들은 두 번, 세 번씩 동그라미 쳐가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된 기업들도 핫합니다. 그죠? 핫한데, 제 얼굴 바로 옆에 있는, 뭐, 지금 썸네일이 있다. 그죠? 유로메카, SBB테크 없는 분만 보세요. 로봇 감속기 탑 기업 영상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금 당장 올렸던 건 아니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죠? 5개월 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고, 뭐 유튜브에서 여기 이상로 하고 감속기 치면 영상도 이렇게 이제 뜹니다. 그죠? 지금까지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던 내용들도 확인이 가능하시고, 감속기 관련해서는 제 영상이 많이 뜰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감속기라는 용어를 유튜브에서 최초로 이제 정립을 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또 저다 보니까 제 영상이 대부분 다 뜨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런 상승하는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이제 감속기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 5개월 전에 4월달에 이제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 정리해가지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 이제 그 우리 한국경제TV 직원이 저한테 했으니까 감속기가 뭐예요? 감속기가? 뭐 이런 감속기 관련된 부분 자체는 별로 인기가 없는 키워드다. 그래서 다른 키워드로 바꿔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알려지지 않은 거지만 사실 이제 로봇에서 핵심적인 부품은 이제 이 감속기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그래서 그런 감속기에 대한 내용들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이 로봇 관련된 기업들, 뭐 최근에 뭐 스맥이 저희가 매매를 이것도 했죠. 2830, 2890원에서 지금 이제 130%. 방송에서 보니까 방송에서 한150% 수익이 나 있고요. 마찬가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까지 150%. 이것도 이제 7월 21일 날 저희가 실제로 추천했던 내역 그대로입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삼성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달려가는 모습들인데,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로봇 관련된 저평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좀 하시면서, 되새기시면서 또 우리가 또 들어가 볼수 있는 그런 로봇 관련주들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강연회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소통을 해왔고,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또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 유튜브 영상 확인하시고 구독하기,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더 힘내서 또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또 다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한번 같이 보면요. 오늘 이제 내용 중요한 것이 이제 이 로봇 관련된 핵심 부품 뭐가 있느냐, 뭐 그런 부분인데. 우선 이제, 로봇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가 2차전지 배터리는 뭐로 나뉩니까? 이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한 가지 더 하면 이제 케이스. 이제 우리가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도 나누면 이제 감속기, 그다음 제어기기, 모터, 센서,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나머지 기타 부품들을 기타류,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눕니다. 감속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관절마다 있는 것들 있죠. 손가락에도 이제 관절 있잖아요. 뼈와 뼈 사이가 붙는 자리, 이렇게 휘어질 수 있는, 좀 굽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로봇들이 구현할 때는 이제 감속기를 통해서 구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감속기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 감속기가 왜 로봇에게 가장 중요하냐, 우리 거기에 따른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유로메카도 이제 3월달, 그죠? 최근에 뭐 조금 많이 올랐는데, 우리가 이제 감속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모터류나 제어장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감속기가 이제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뭐냐면, 감속기가 대부분 다이 산업용 로봇에 감속기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로봇들이, 산업용 로봇들이 이제 협동 로봇이라고. 협동 로봇들이 이제 물건을 여기서 집어가지고 이걸 다시 옆으로 옮기고 뭐 설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형태를 띠게 되는데, 그런 반복된 형태를 띌 때마다 이제 손을 이제 굽혔다 잡았다, 굽혔다 잡았다, 이것도 반복하게 되고, 이제 똑같은 동작을 여기서 들어올렸다가 옆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놓고 꽂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는데, 이때마다 이제 관절 부위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굽혔다가 잡았다가 폈다가 굽혔다가 폈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되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관절된 부분들을 이제 감속기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럼 그게 이제 정밀화되면 정밀화될수록 우리가 좀더 정밀 작업을 할수 있는 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몸에서도 이제 관절이 닳아가지고 어른들이 수술하고 이렇게 됩니다. 굽기가 힘들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로봇에서 관절에 해당하는 이 감속기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감속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일본 3사가 대부분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HDS라는 것은 HDS사를 얘기하는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고, 밑에 나베테스코, 스미토모 이런 회사들이 지금 대부분 특허를 가지고 있고, 이게 특허가 2년 전부터 서서히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만료가 되면서 국산화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현재 급등 양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기업들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크게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감속기 관련된 부분 자체는 이제 원가에서도 40% 가까이 하죠. 로봇에 대한 용도에 대한 비중도 상당히 크고, 경쟁 기업도 그렇게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던 데 특허가 그만큼 들어가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앞서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 여기 이런 작은 로봇들 사이에 여기 이제 다들 요 여기에 관절들이 해당하는 구간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다. 그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나 이제 RV 감속기는 이제 큰 로봇들에 대한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기업들 몇 가지만 좀 보면,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이런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왔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그냥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뭐 제휴를 맺었다 그런 게 아니죠. 지분을 취득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유로메카도 최근에 신고가라는 거. 이는 이제 신고가 25,000원, 26,000밴드부터 지금 현재 다시 한번더 42,000원. 오늘 비록 조금 빠졌지만 전고점까지 올라와 줄수 있었던 이유. 이런 회사들이 현재 앞서 얘기했던 감속기에 대한 국산화를 이루어내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오늘 또 급등 나왔던 것이 SBB 테크. 최근에 이제 급등 나왔고요. SPC 텐지 마찬가지 오늘 급등 나왔던 것이 이런 회사들도 다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 감속기 키워드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감속기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기업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가 이제 SPG입니다. SPG가 이건 이제 감속기를 실제로 현재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고, 국산화를 하면서 또한 가지 유명한 기업이 이제 DIC라는 거예요. DIC도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이 DIC라는 기업은 이제 키워드가 뭐로 잡히냐면, 이제 테슬라.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납품하는 회사가 이 DIC입니다. DIC. 그 추가적으로 이제 얘네들이 하고 있는 RV 감속기.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이제, 하나가 이제 RV 사이클로이드.
이런 것도 이제 대형 로봇에 들어가는. 또한 가지가 이제 HDS사라고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라고 그래서 이거는 소형 로봇 대부분의 로봇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HDS사도 쓰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여기 이런 감속기 관련된 부분 자체에 대해서 이제 연구 개발해 왔던 기업들이 이제 대기업과에 대한 제휴 관계를 통해서 재평가를 받으면서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까지 이제 크게 상승했던 기업이 이제 T로보틱스 같은 기업들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이제 T로보틱스는 실제 감속기와는 또 관련은 없습니다. 간접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이 T로보틱스를 소개를 해드릴 때는 제가 얘기했던 것이 이제 이 기업이 성수역 2번 출구, 서울에 보면 성수역이 있습니다. 건대 옆에. 그 성수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이 봇봇봇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봇봇봇입니다. 그 카페에 가면 이 로봇이 커피를 사주는 게 있거든요. 그게 T로보틱스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가보십시오. 지금 이제 이런 카페에 해당하는 그런 감속기가 HDS4 감속기, 요런 소형 감속기. 근데 이 T로보틱스는 직접적으로 이제 이것을 생산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이것을 생산하는 기업이 이제 일단은 탑픽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밑에 또 생산을 할 대형 로봇에 들어가는 RV 감속기나 이제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를 납품하는 기업들이 이제 부가적으로 또 AP 관련된 기업들이 될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이제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이 우선순위입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로 로봇 관련해서 재평가를 받는 거지만 우리가 규칙 없이 그냥 움직이는 것 같아도 그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이슈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램보 로보틱스 선택했던 것도 스맥을 선택했던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업들 선택했던 건 삼성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지만 램보 로보틱스 좀더 높게 판단했던 것은 램보 로보틱스는 이제 감속기에 대한 역할을 하는 기업이에요. 유로메디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SPG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기업들 안에서도 이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DIC 같은 기업들, 이제 테슬라 키워드 함께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니까 또 주가에 대한 변화가 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이제 이런 감속기 관련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로봇들은 단기간에 큰 폭의 상승을 보였지만 이대로 이렇게 급락 나오는 패턴은 아니에요. 꾸준하게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관련된 기업들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우리가 S티어라고 볼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유로메카, SBB테크, 레인보 로보틱스, 그리고 그 A티어까지는 이제 SPG, 혜성TPC, 로보스타, 로보티즈, 자, 3위THK, SPC, 땜, KPF, 우린피테스, 티로보틱스, G2파워 같은 기업. 이제 B티어가 이제 스맥, 여기는 이제 트레이딩, DIC, 3기 DR잼, 3기 EV, 서진 오토모티브, 3기 기업, 신진 SM, 라온테크, DY, 대동기업, 뭐 TPC 같은 기업들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몇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기업이 지금 현재 이제 이 태성 TPC 같은 기업은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좋지만 이건 시가총액이 좀 낮아요. 시가총액 700 정도. 이런 것들이 이제 복병인 복병. 이건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 기업. 우리가 이제 로보스타, 로보티즈 이 기업이 이제 LG와 관련되는데, 지금 이제 이런 기업들은 이제 지분에 대한 부분이 존재하고 얘들이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RV 감속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LG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에서 아직까지 큰 이슈가 없는 것이 바로 또 LG 그룹이에요. 왜냐하면 포스코 그룹은 포스코 DX가 있고. 삼성은 삼성 SDS가 있는데 LG는 LGCNS 비상장인데 그 회사는 이제 우리가 ICT 기업이에요. 실제로 이제 LG는 아직까지 큰 이런 공장 자동화 관련된 이슈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른 이제 이슈가 붙을 수 있는 게 로보스타나 로보티즈 같은 게 되죠. 이제 3위 THK는 요거에 대한 계열사가 이제 3위 HDS가 있습니다. 일본에 이제 HDS사가 따로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삼익과 HDS사 합자로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유통하고 있는 뭐를 이제 HDS 아까 전에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회사 매출은 잘 이건 계열사입니다. 그걸 좀 중요하겠죠.
SPC 시스템 요것도 이제 대기업과 관련된 감속기. 자, KPF는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그리고 이제 우린 PTS 요것도 이제 보면 대형 감속기. 아까 얘기했던 이제 RV 감속기 이쪽이고. 키로보틱스는 아까 이제 보뽀뽀 카페. 그러니까 G2폰 이제 ESS 이런 쪽 이슈가 좀 나올 수 있는 기업이고. 스맥은 이제 앞서 삼성에서 분사된 삼성중공업이니까 삼성중공업에서 분사된 회사. 지금 얘들은 이제 로고도 삼성과 똑같습니다. TPC 글로벌도 이제 DIC 요거는 이제 테슬라 키워드가 있다 그랬다 그죠? 테슬라에도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3기 DRGM, 3기 EV, 서진 오토모티 요것도 이제 보면 현대차에 또그 감속기를 또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죠. 전그 자동차용 감속기를. 아, 그리고 이제 3기 보면 신진에서 이런 것도 거래량이 좀 많이 적어요. 또 이런 나원테크나 TPC 같은 기업들도 존재하는데 주가 추이를 한번 하나씩 체크를 한번 해보신다면 최근에 이제 강한 급등 양상을 보였던 것이 램보 로보틱스. 램보 로보틱스도 많이 올랐어요. 보면 이제 커뮤니티 같은데 뭐 1000% 올랐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1000% 먹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얘들이 이제 보면 하단에 8000원대부터 오르기 시작해요. 저희도 2022년 8월달에 추천 나왔던 게 이제 확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 24만 원이니까 주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지금 요거는 이제 신규적으로 접근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유튜브 보면 이 램보 로보틱 추천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제 여러분들이 뭐제 지인이라면 저는 현재 구간에서 매수하라는 말씀 못 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보면 오늘도 램보 로보틱스 관련해서 내용들을 보면 스팸 관여 종목으로 이제 또 앞서 이제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스맥도 그렇고 스맥도의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쫓아가면 안 돼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도 지금 현재 150% 올랐는데 많이 올랐다.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따라잡기는 좀 힘듭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대기업 관련돼서 이슈가 계속 나오는 것이 SPG거든요. SPG가 앞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2월달, 3월달에도 이슈가 나왔던 기업이에요. 그때도 이제 현대차 그룹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쉬어가다 지금 다시 한번 뽑아내는 거죠. 지금 보면 이때도 이제 우리 감속기 관련된 이슈, 지금도 감속기 관련된 이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한개 봐야 돼요. DIC도. DIC가 앞서 이제 전기차용 감속기, 그 테슬라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이제 미국발 이슈가 나오는 종목군들이, 연속적인 시세를 많이 나타냅니다. 현재 DIC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가를 여기서 한번 만들어서 한번 뽑아내는 자리입니다, 사실. 근데 여기서 이제 뽑아내지 않고, 한번, 죽였다가 지금 다시 뽑아내면서 오늘 갭이 붙었는데, 요런 자리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생명선 자리예요. 지금 이제 갭이 붙었으면 갭 밑에 자리 봐요. 요런 자리 안 깨진다고 봐요. 5,500원대가 이제 최하 자리라고 보셔야 되고, 여기서 추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조정이 나와도 이거는 건전한 조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적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지금 보면 이 DIC는 국산화에 대한 키워드, 테슬라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현대차 그룹에 대한 키워드, 이런 자동차에 대한 키워드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주가가 쉽게 죽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충분한 추가적인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우린 PTS. 우린 PTS도 이제 윗꼬리는 길게 달리긴 했지만, 앞에서 이제 기업종에 대한 재평가를 받으면서 현재 이 우린 PTS 주가는 한 바뀌어 나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현재 이번 상승 자체는 쉽게 꺼일 수 있는 상승은, 쉽게 꺼일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올라온 과정이라고 보고, 이런 기업들이 현재 이제 실적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실적 자체가 크게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이제 유보율 자체도 보면 이제 1000%고 부채 비율이 약10% 정도 잡히면 이런 거는 거의 이제 부채가 없다시피 한 기업들이에요. 이런 거 재무적으로 갇혀져 있는 기업이 현재 재평가 나타나는 구간이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더 우상향을 좀 보일 수 있는 수급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재료가 노출이 된다면 좀더 탄력을 좀볼수 있는 특히 지금 현재 주식 수가 1300만 주 안에서도 대주주 물량이 56%면 그걸 빼고 나면 45% 유동 주식이 500만 주밖에 안 돼요. 590만 주.
이런 거는 이미 다 들고 있다고 봐야 되죠. 지금 현재 보면 이제 거래량도 크게 안 나타납니다. 주가 오를 때마다 거래량 나온다는 거는 지금 요번에 그림 자체를 세력들이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보면 우리가 우리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혜성 TPC 이런 거는 시총이 대단히 작습니다. 시가총액이. 시가총액이 790억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뭔가 이제 네이버 카페라든지 또는 텔레그램이나 요즘 카카오톡 이런 데 한번 바람이 불면 이런 종목 쉽게 가버리죠. 쉽게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봐야 되겠다. 그만큼 이제 시총이 좀 작다 보니까 급등락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을 이제 공략하는 방법은 우리가 뜨고 난 다음에 사면 어차피 뜨고 난 다음에 급등락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뜨기 전에 적정 가격만을 유지하고 매수를 해놓으면 손해는 안 볼 수 있는 주식이라고 봐요. 오히려 이제 그렇게 접근해야 되죠. 내가 치고 난 다음에 급등하고 난 다음에 쫓아가겠다. 절대 못 쫓아갑니다. 오히려 주가가 빠졌을 때, 아, 여기서는 세력들이 손해 안 볼 거야. 자기네들이 주가 올려낼 거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들이. 주식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주가를 올려야지만 인위적으로 상승시켜야지만 상승을 하는 거죠.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상승시키지 않으면 주가는 안 올라갑니다. 지금 이제 혜성 TPC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가격적인 부분 자체에서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인데 다만 시가총이 작기 때문에 급등락을 유념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로봇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분위기가 돌면서 우리가 또 한편으로서는 아유 근데 이런 로봇 관련이 너무 위험해. 아예 너무 주가에 대한 등락도 심해. 네 맞습니다. 그런 등락도 심한 종목분들이기도 하고 그만큼 이제 우리가 또 짜릿하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은 보면 대형주로도 또 보시는 것도 괜찮다. 우리가 지금 현재 로봇이라는 것을 로봇이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로봇이라고 읽고 다른 말로는 자동화라고도 표현하고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다르게 생각해 보면 공장 자동화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무인화라든지 자동화에 대한 부분으로 시대적 흐름이 넘어가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럼 그런 구간 안에서에 대한 공장 자동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할 때는 로봇을 잘 못 보지만 우리가 요즘 이제 공장에만 조금만 가보시더라도 협동 로봇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리고 한 번씩 우리가 뭐 이런 카페라든지 또는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면 서빙 로봇들이 있죠. 아직까지 답답해 보이는 로봇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 생활권에서 잘 볼 수 있다는 거. 아울렛 같은 커피 뽑아주는 로봇도 있고 그 생활권에서 우리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 우리가 전기차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2017년도 3월 15일 스타필드 하남 3월 17일 청담 매장이라고 이때 이제 그 전기차가 들어오면서 테슬라가 들어오면서 서서히 한 대씩 보이다가 주가는 그때부터 달려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 엄청나게 달려갔다.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이제 로봇도 조금씩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만 이미 주가는 시작된 거죠. 주가는 상당 부분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걸 볼 때는 산업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시점으로 봐야 됩니다. 아, 이 기업 몇 개 안 봤네. 이제 로보스타하고 로보티즈, 3ETHK도 봐야 되는데 이것도 잠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3ETHK 같은 게 거래량이 크게 나오는 기업은 왜냐하면 이제 3ETHK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대주주 비중이 많고 그리고 지금 요거는 이제 합자회사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면 여기도 지금 3ETHK 같은 경우 70% 75 78 79 거의 80%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나머지 이제 돌아다니는 주식 수는 650만 주로 하면 이것보다 더 적을 거예요. 실제로 돌아다니는 주식사 한 400만 주 채 안 될 거로 제가 판단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직원들에 대한 비중도 있고 자사주 부분 있죠. 우리 사주 있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제외하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가 또 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거는 이제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돌아다니는 종목은 아닐 겁니다. 그럼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저렴할 때 담아놓으시면 조금 긴 시간을 보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이제 로보스타하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로보스탄이 이제 오늘 맞고 이제 빠진 움직임이 로보티즈. 로보티즈도 조금 맞고 빠지는 건데, 자, 이런 종목군들도 보면, 자, 크게 놓고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중간 지지 라인이라고 볼수 있는, 자, 하단에 한 25,000원 자리부터 해서, 여기에서 이제 떨어지면 붙고, 떨어지면 붙고, 떨어지면 붙는 그런 형태를 많이 띕니다. 하지만 이제 서서히 우상향이 나오고 있거든요. 업황은 서서히 바뀔 수 있는 자리다. 이런 것들이 급하게 지금 현재 1등 기업이 되기는 좀 힘듭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제 감속기 관련된 부분이 먼저 이슈가 될 거고, 그 다음에 RV 감속기 국산화 이슈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트레이딩 관점을 조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로보티즈, 로보스타 두 가지가 있다면 저는 로보스타가 좀더 낫다. 좀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는 참 참고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로봇 관련된 부분이 산업화에 대한 변화 시점으로 나타나는 그런 과정이라고 또볼수 있는 거고요. 아, 그리고 서진 오토모티브. 서진 오토모티브의 자회사가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자,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두서없이, 제 하나라도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돌아간 겁니다. 에코플라스틱에 대한 모회사가 서진 오토모티브. 이것도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제 감속기를 또 만드는 업체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제 바닥을 좀 다져줄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은 빠지지 말고 하나씩 다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아직까지도 로봇 관련된 업황은 남아있다라고 봐야 돼요. 물론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락이 나올 수는 있어도 우리 가격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서 보신다면 키워드가 쉽게 죽을 수 있는 키워드는 아니라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이런 자동화나 무인화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개가 이제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있고 기업은 혁신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 무역수지도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가동률을 더욱더 확대시키면서 마진폭을 늘리기 위해서는 자동화라는 것이 필수적인 사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는 좀더 활성화될 수 있고 공장 자동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인공지능과 로봇을 대체되는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 보는 것도 이제 키오스크나 무인 주차장은 그 일종의 예입니다. 요즘 주차장을 사람이 관리하는 게잘 없습니다. 그 정도로 바뀌어 나가는 그런 시점이 현재 시장의 요인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을 좀 풀어 나가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 이제 곧장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곧장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보면 감속기 관련된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제 4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했던 기업들, 그리고 7월달, 그리고 8월달 했던 기업들이 이제 100%, 200%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 되고 있는데, 산업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이상을 빨간 주식 유튜브를 보시면서, 시장에서 또 다시 한번더 이슈가 될수 있는 또 내용들은 뭘까?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체크 안 했었다가,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트렌드를 읽으면서 우리가 시장을 같이 매매를 하셨으면, 더욱더 좋은 수익이 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항상 재료를 좀더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매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이번에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설날 그 추석 저희가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10월 1일까지는 이제 2주 서비스 기간이고 그리고 이제 플러스 일주일을 더 드립니다. 그래서 10월 8일까지 한국경제에 있는 강우숙 대표님하고 그리고 저하고 둘이서 문자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시초가 매매, 장중 매매, 종가 매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또 추석 맞이해서 그전에 한번 신나게 또 매매해 보실 분들은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함께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 진행을 하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더 좋은 내용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